호랑은 반대쪽으로 쭉 걸어오니까 여기는 또 이런 뷰들이 펼쳐져 있어요. 바다에 이건 길 쪽으로 쭉 워킹 스트리트예요. 근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호스텔 있는 쪽 거리인 것 같아요. 호스텔. 상착장 주위로는 리조트들이 있고 이쪽에는 레스토랑이나 술집들 그리고 호스텔 쪽이 있네요. 이쪽이 아무래도 저렴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딱 봐도 호스텔에서 나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약간 오차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호스텔 everywhere. 오케이. 더 라스트 바 here. 아, maybe here. 라스트 부틱 라일레 오이 힐탑 리조트 I think. 오, 와. We can go up. 오, you're really high. 힐탑인데 장난 아니네요. 트레킹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워나오나 여기 바님이 더 라스트 바 해가지고 끝날 것 같긴 한데 뷰는 어딜 가나 예술입니다. 음악이 있고 we go more. Maybe finish it line. You check that.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나 보자. 미니 샵플러스. Still have something right now. 오. A lie. Not finished. Oh. Who said the last bar? Bar is last bar. Or. Garden view. Oh, there are three. There is a 100m, 100m, 100m. Bar is there. Just the name is last bar. Top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뭐 천지백갈이네요. 여기 엄청 많아요. 물론 한 오후 2시 되면 물 다 빠져나가겠지만 지금 뭐 물 배가 들어올 정도로 물이 차 있어요. 오, 산책장 지금 배 타러 온 사람들 많네요. 길만 남다. 장난 아닙니다. 더 레이프 앞까지 왔어요. 까지 쭉. 'This is last place.' 자전거도 있네. 뭐 자전거 타고 왔나? 더 레이바라고 합니다. 와. 경치 죽이네요. 배들도 지나가네. This is the last. The resort here. Resort. Resort close.
때리고 이게 진짜 좋은데. 어? 바닥에 써 있네. 비우다. 비우다. 잠시만만. 에이. 유티네카? 지금 뭐 그네도 그렇고 계속 볼 짓고 있어요 여기. 탱고. 저 위에 올라가겠답니다. Careful. Shoes take out. Shoes. Shoes. Yeah. 저기를 올라갑니다. Careful. 캐퍼. 어, you heavy. 오또또또. Sit, sit. 이 가지가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는데 가지가 흔들거리겠죠? 무게 때문에. 바다 위에서, 아, 바다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니네. Good. 룩앳미 오케이. 옆에 풍경들도 봅시다. 아, 나무에서 오케이. 자. 야.
go back. Okay, good. 그 캐브 도착했어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또 있긴 한데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동굴이에요, 동굴. 와. 화장실도 있고. 오, 돈을 내야 되네. 그러면. 아, 이게 비용이 양아치들이 현지인은 40바시고 외국인은 200바스로 태국어로 적어놓은 거는 40바스로 돼 있고 영어로는 그 어른 200바. 다이아몬드 케이브라고 하는 사람들 안 오는 이유를 알겠다. 저희는 굳이 30분 걸린대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있는 게 여기거든요. 130m 고요. 안으로 가면 다이아몬드 케이브가 안쪽에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입구 쪽에서 그냥 영상만 찍고 가야 되겠어요.
이 시국에 마일레이에 갈 데도 많은데 굳이 여기 보겠다고 30분 거리를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프라낭 나이 케이브, 다이아몬드 케이브 똑같은 말이네요. 아까 올라간 외국인들은 저 위로 올라갔는 거예요. Take a picture.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 걸 해야 되겠어요. 예, 갑니다. 하고 지금 설물이라 가지고 물이 다 빠졌어요. 어이? 그래가지고 몬테보트까지 타고 가지고 아 여기 픽업부터 해놓은 거 아마 더데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람은 또 픽업해야 되나. 피곤한 거 없는 것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물이 쫙 다 빠져가지고 저쪽까지 가야 돼요. 물이 안 깊어서 이 트랙터가 저까지 갑니다. 좀 기다려야 된대요.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 거예요. 있고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햇빛이 퍼지네요. 아닌가? 퍼지고 있어요. 백으로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는 되게 예쁜 것 같아. 어디까지 와도 변하고 있네. 아우는 해변의 선셋 풍경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오면서 너무 이뻐가지고.